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문화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계선을 찾고 올바른 문화 소비 방법을 제시하여 건전한 기독교 문화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인들 사이에서 확립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한동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세상이 말하는 정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등대 삼아 나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동에서 2년의 시간 동안 공부하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느낀 건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얘기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부 전공을 발전시켜 예술심리치료를 전문 분야로 삼을 것입니다. 노래와 춤, 연기라는 도구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자기 자신이 주인되고 공허함이 있는 곳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의 꿈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던 저는 한동에 온 이후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상처들을 치유하듯이 저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아가 전자공학이라는 전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한동을 졸업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나의 전공을 통하여 누군가는 안 좋게 바라보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바꾼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그 순간 저는 아주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평생 꿈입니다. 저의 비전은 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의 작품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이 우선시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 수많은 작품들이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포장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